And tonight we're going to study about writing self-introduction. And yeah, my student's self-introduction is to apply to GIST in Gwangju. And especially this video clips is about the alien spookish video file. So what's the difference of the nature of the life and the meaning of the life? 지금 글자들만 바꿔가지고 한국으로 옮기면은 아 해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수학 공식 뜻도 모르고 외운 거랑 똑같은 결과인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자 여기서 삶에 대해서 네가 삶을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안다 뭐 생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얘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과학이나 그 묻는 게 뭐야 네가 삶의 의미를 아냐 이게 했더니 외계인이 짜증내잖아. 아 병신새끼 아 말귀 못 알아듣네 이러면서 짜증내면서 한 게 나는 삶의 nature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지 삶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삶이란 어떤 것이고 저쩌고 뭐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 라고 짜증내는 부분이잖아. 삶이 생명과 삶이란 무엇인가 자기는 분석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인생은 뭐고 삶은 뭐고 그러니까 the nature of life 삶의 본질 삶이란 무엇인가랑 the meaning of life 삶의 의미는 뭔가 의미라는 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관적이고 그 생각하기 나름이고 사람마다 다를 거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nature란 본질이란 거는 말 그대로 자연 있는 그대로지. 자연, 네이처는 자연 본질 다 되는 말인데 그냥 삶이 객관적으로 무엇인가 자기는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The meaning of life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 That 그냥. is not meaning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오늘도 해석을 시켜보니까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을 해 모르는 이해를 못했거나 모른다는 거를 어떤 걸 모른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지금 모르세요 수학이나 과학은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맥이나 텍스트에서 그냥 안, 좀 안 된다는 게 지금 많이 나오네 아마 후반부도 좀 그런 게 좀 많을 걸 그러니까 내용을 진짜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바가 있잖아 화자가 혹은 내용이 어떤 에피소드가 그 말 그대로 그거에 대한 본질은 이해를 못하고 단어 몇 개를 한국어로 바꿔놓으면 해석이 됐다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은 뭐 꼭 문과적인 글 아니라 이과적인 글에서도 내용을 캐치 못하게 돼 오케이 또 Any other questions? 데스 이즈 어 휴먼 컨스트럭트가요. 뭔 뜻이에요? 죽음은. 컨스트럭트 뭐냐? 여기 가면 안 되지. 설계. 어? 사람? 결과. 인간이 만든 거라. 그렇지. 건설이라는 지엽적인 의미로 가기 전에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야? 안 되는 거. 그렇지. 구조잖아. 구조물이잖아.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컨셉트 건설이라는 의미도 몰랐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건설이라는 의미를 알았으면 유추해가지고 이렇게 상호 개념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컨셉트 건축 끝 이게 뭐냐고 사실 컨셉트는 건축도 아니에요 컨스트럭션이 건축이지 컨셉트는 그냥 원래 컨셉트는 단어 자체도 찾아보면 구조로 나와 그러니까 건설이나 건축이라고 알았으면은 그러니까 좀 헷갈렸어도 이게 구조로 올라가야지. 그럼 next. 존재하지 않는 거고.
좋겠어?